자, 안녕하십니까. 프로보드 이상입니다. 생리 스타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저의 타는 스타일의 중요한 팁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카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팁은 무게중심이 앞발과 뒷발입니다. 힐엣지를 넣을 때는 무게중심 자체가 앞발로 가고 토엣지를 넣을 때는 무게중심 자체가 뒷발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엣지가 좀 더 빠르게 전환이 되며 코를 좀 더 짧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앞발이 18도가 열려있기 때문에 어깨와 골반 자체가 18도에서 정확하게 90도가 맞게 열려있습니다. 앞도는 힙 뒤쪽으로 빠지고 뒷손은 앞쪽으로 가는 스타일이죠. 이 스타일로 제가 라이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힐엣지를 넣을 때 시선과 어깨가 로테이션, 먼저 로테이션 되는 건 맞습니다. 로테이션 되고 무게중심 자체가 앞쪽으로 가는 거죠. 앞쪽으로 가서 힐엣지를 넣고 보통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어깨를 먼저 빼서 앞쪽으로 로테이션을 하는 게 맞습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처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중심이 앞발인 상태에서 바로 업을 해서 뒤쪽 어깨가 무게중심 쪽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뒤쪽 어깨가 먼저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이드컷을 쓰는 게 아니고 앞쪽과 뒤쪽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호가 짧게 그려지는 겁니다. 힐엣지는 앞발 중심, 그리고 토엣지는 뒷발 중심으로 가서 라이딩을 하시면 좀 더 짧은 호로 슬로프를 가르면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모션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엣지 모션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업! 업은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업! 하고 토엣지가 어깨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한 상태로 바로 무게중심이 뒷발로 빠지면서 뒤쪽 어깨가 먼저 나간다는 거,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숏턴 같은 경우 팔 동작이 뒤쪽 어깨가 나가고 앞쪽 어깨가 나가고 뒤쪽 어깨가 나가고 앞쪽 어깨가 나가는 스타일로 숏턴을 합니다. 뒷발과 앞발, 뒷발과 앞발, 이 무게중심이 빨리 이동을 할수록 좀 더 짧은 호로 짧은 호로 슬로프를 가르면서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저의 스타일, 제 스타일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린 겁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꼭 정답은 아니고 많은 라이더들이 자기 스타일로 라이딩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스타일은 이렇게 탄다고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를 좀 많이 공부하셔서 하시면 좀 더 멋진 스타일로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즌이 중반으로 넘어갔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즌 안전하게, 다치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라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보드 이상이었습니다. 바이바이.